Hi guys, 고메고입니다. 여러분, 저처럼 덜렁거리는 분들이라면 오늘 주목, 얼마 전 애플 에어태그라는 제품에 관한 루머가 돌았어요. 이게 원형의 어떤 얇은 카드처럼 생겨서 마치 파인드 마이처럼 분실에 대한 우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데요. 이렇게 깜빡거리고 덜렁덜렁거리고 이런 제가 또 혼자서 이번에 스페인 여행을 오게 됐는데, 오기 전에 딱 이 루머를 접하고 이럴 때 진짜 좋겠다. 여행 가서는 아무리 잘해도 이게 여행이라는 게 항상 뭔가 소지품이 없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고 오기도 하고 평소에도 그렇지만, 아 이렇게 여행할 때 진짜 좋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애플의 에어태그는 사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대신해서 바로 요거 요 타일이라는 제품으로 내 소중한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해보려고. 요 타일의 태그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. 프로, 메이트, 슬림. 이 슬림은 지갑에 넣고 사용하기에 딱 좋은 카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스티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스티커는 제가 이번에 유심을 장착해서 가져온 요 LG 핸드폰에다가 붙여놨어요. 지금은 차키랑 그리고 사무실 열쇠키 요런 걸 다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아마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에 휴대하고 다니는 손 세정제 고리에다가 요렇게 메이트는 걸어놨습니다. 요런 식으로 고리에 걸어서 같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에 딱 요 메이트 혹은 프로 요런 형태의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. 요 태그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타일을 부착해 놓은 내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에 타일 앱에 들어가서 찾기 누르면 경보음이 바로 울리게 돼요. 하지만 타일이 근처에 없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된 시간, 위치, 정보들을 이제 지도에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. 또 완전히 그냥 아예 분실했을 경우에는 여기 앱에 보면은 커뮤니티가 있어요. 타일 앱을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물건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, 이 타일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물론 이 타일 커뮤니티를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물건을 잃어버려서 주변 사용자의 실제로 도움을 받는다면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할 것 같긴 해요.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반대로 타일 태그가 붙여져 있는 그 소지품이 아닌 나의 핸드폰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. 내 아이폰이 어디 갔는지 모를 때, 그럴 때 저는 물론 이제 애플워치에서 아이폰 찾기 항상 잘 쓰고 있는 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아이폰을 찾지만, 애플 유저가 아니라면, 그리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 폰 유저라면 이 타일의 버튼을 두 번 연속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연결된 나의 핸드폰이 울릴 거예요. 심지어 무음인 상태더라도 얘가 소리를 내서 이제 정말 맑고 경쾌한 소리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를 알려줍니다. 저와 같이 핸드폰을 항상 이제 무음으로 설정을 해놓는 분들이라면 그런 사람에겐 더더욱 개꿀. 배터리의 경우 슬림이랑 스티커 모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자주 바꿀 필요 없을 것 같고, 메이트의 경우는 1년이지만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태그입니다. 자, 그러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카메라 가방에다가 요거 태그 하나 걸어주고 연결을 해볼게요. 타일 앱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이 태그 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이제 바로 검색에 들어가게 되고, 그런 다음 아주 맑고 경쾌한 약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연결 완료됐다고 알려줍니다. 저는 집에 있을 때 카메라 가방을 차에 잘 놔두기도 하고, 왜냐면 또 밖에 나가서 촬영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사무실에 옮겨놓고 또 집에 들고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아, 내 가방이 차에 있나? 아니 사무실에 있나?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여기 지도로 마지막 내 가방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저는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. 그런데 단점이라면 이게 블루투스 기반이다 보니까 내 핸드폰과 멀어졌던 그 마지막 위치만 기억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이게 GPS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까지 가능해지면 되게 좋을 텐데, 그런데 이제 배터리 이슈도 있고 또 그만큼 크기가 핸드폰만큼 커져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. 애플 에어태그도 이제 나오게 된다면 GPS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블루투스 기반이 될 텐데, 이제 아이폰하고의 연결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사용자한테 알림이 전송이 되고, 그리고 또 이제 에어태그의 위치를 AR을 이용해서 방향까지 안내를 할 수 있게 된다면, 그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덜렁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와 같이 덜렁이들은 정말 요 타일 태그 하나 구매해서 쓰는 거 강력 추천, 강력 권장합니다. 강력하게. 특히 에어팟 프로. 에어팟에는 요 스티커를 부착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좀 무선 충전도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, 요렇게 고리 형태로, 아무래도 에어팟 프로는 케이스 씌워서 사용하는 분들 많잖아요. 저처럼 이렇게 고리 형태로 메이트나 프로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, 잘 잃어버릴 만한 물건, 잃어버릴 뻔했던 물건, 잃어버려고 다시 구매했던 물건, 혹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물건, 그런 걸 위해서 하나쯤은 요 타일 태그 한번 써보고 경험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코너고였습니다.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다음 기회에 빠이 가이즈!
내 LG폰 어딨지? 뭐야? 여기 있네.